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이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이종승 목사는 교단의 내실을 다지고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회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백석과 대신교단 통합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5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선거 없이 추대된 이종승 신임 총회장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키고 한국교회 살리고 한국교회 부흥시키는데 저희 총회가 아주 앞장서서 섬겨드리고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에 위해서 헌신하는데 약속을 해드립니다. 이종승 신임 총회장은 한 회기 동안 연금재단과 복지법인 설립, 총회 간 걸림 문제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긴 장종현 목사는 이종승 신임 총회장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증경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총회장님이신 이종승 신임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총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총회가 전국 교세 현황을 집계한 결과 노회 수는 137개, 교회는 7,139개, 교인 수는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총회는 성도들에게 이단 실체를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마지막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총회 산하기구인 바른신앙위원회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